성구인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감사를 올려드리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의 생명의 날이 하루하루 더 이어질수록 저희의 온전한 구원이 더욱 가까웠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구원의 확신이 저희의 생애 과거의 어느 한 날에 대한 기억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의 삶에 이미 행하신 사건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일이며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에 완성하실 사건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저희가 그 구원의 감격 속에 또한 그 구원의 현재성 속에 또 그 구원의 영광스러운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역사하시고 계신 우리의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오늘도 발견하게 하사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또 우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자각함으로 오늘도 저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저희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지각을 가지고 놀라운 자유의 은혜를 가지고 저희가 죄를 가리우는 데 쓰지 아니하고 죄의 병기가 되지 아니하고 의의 병기가 되며 의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가시고 온전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의 씨름 속에서 저희의 뜻과 저희의 본성의 약함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저희 자신의 뜻과 열망을 내어드리며 저희의 의지와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오늘도 저희의 삶 속에 깊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이 품어지고 저희의 열망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품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일들이 풍성하게 맺히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세우신 삶의 현장 속에서 저희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함으로 저희 홀로는 직면할 수 없었던 것들을, 저희 홀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것들을 능히 감당하며 성취하며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치와 은혜의 역사들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씨름들 속에서, 또 저희를 둘러싼 상황과의 씨름 속에서 저희가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미 승리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주님의 놀라우신 승리를 오늘도 저희가 확신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23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울에게 기다릴 것을 약속하고 사울에게로 이른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자마자 성경 말씀상에는 어떤 인사 말도 생략된 채 단도직입적으로 도대체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사울은 자신의 행함에 대한 여러 가지 합리화의 변명을 늘어놓게 되는데 그것은 우선은 백성들이 자신에게서 흩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직 이스라엘 안에는 상비군 또는 정기적으로 이스라엘의 보호를 담당하는 군사로서의 조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백성들은 블레셋의 침공 앞에서 군인다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두려운 상황 앞에
떨면서 사울의 지도력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흩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당신이 정한 날 안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은 그 정한 날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게 된 것 같은데 자신으로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만큼 엄청난 군사력을 결집하고 이제 그들을 치고자 전열을 가다듬고 믹마스에 모여있음을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할 때 자신은 부득이하게 제사를 집례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 곧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올 상황인데 아직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제시하고 있는 이 변명들만을 종합해놓고 보면 인간적으로는 사울의 상황, 사울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사무엘은 단호하게 사울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왕이 망령되게 행한 것이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고 어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수도 있었던 그 뜻을 이제는 돌이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왜 이토록 한편 생각해보면 충분히 감안해 볼 수 있는 사울의 여러 가지 상황과 변명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단호하게 사울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제도를 요구한 동기 자체 속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정하는 잘못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셔서 왕의 제도를 허락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실현하는 것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시고 당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과 왕 사울에게 주신 권면과 경고 속에 담겨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요구한 열방과 같은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열방으로부터 구별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전시하는 백성 되도록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고 실현시키는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권한과 위치를 벗어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깊은 의도를 저버리고 팽개친 심각한 범죄였던 것입니다. 열방의 왕들의 경우라면 그들은 제한 없는 최고의 권력자로서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적으로 실현하는 왕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그가 드린 번제의 제사는 두려움 속에 흩어지고 있는 백성들을 다시 끌어모으고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여겨졌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제사는 그러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성격의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열방의 제사는 이방의 제사는 그 제사를 드리는 인간 편에 주도권이 있습니다. 인간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며 인간이 기울이는 정성과 인간이 바치는 재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그 제사는 다른 효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기대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사는 그러한 열방, 이방의 제사와 근본적으로 다른 기원과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모세오경의 묵상을 통해서 잘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는 인간이 스스로 고안하고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신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뜻과 방식을 철저히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제사가 열납되고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식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철저히 의존하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 좌우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아무리 정성껏 드린다고, 아무리 풍성한 제물을 바친다고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주도권은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 가능케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길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입술로 말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제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되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규정, 성립 요건은 그러므로 은혜로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규정하신 방식을 철저하게 따르고 지킴으로써 제사가 성립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울 자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가 합당하게 드려질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을 스스로 깨뜨리고 무시하고 침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부적절한 왕임을 드러내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의도했던 결과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도 별 효과를 보이고 있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제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가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가 흩어지는 백성들을 다시 모으고 정비하여 블레셋과의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지만, 결국 이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도 그의 곁에 남은 군사의 수는 6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400명의 인원이 이미 그에게로부터 떠나가버린 것입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이렇듯 남은 소수의 사람이라도 붙들어 두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바로 그 점에 있어서 그의 실패의 중요한 이유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싸움의 성패가 결국 그의 곁에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남느냐 하는 것과 직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한 명의 군사라도 더 있어야만 전쟁이 가능하다고 그는 판단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규정, 또한 사무엘과의 약속에 그는 철저하게 신실하게 머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부득이하다고 말했지만, 그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지만, 결국 위급하고 절박했던 것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결국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판단하는 사울 자신의 호흡이요 그의 심장의 박동수가 가빴던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은 사실 믿음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을 사울은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중요한 비전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기도원의 300용사의 사건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히려 전쟁에서 많은 수가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뢰하는 것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군대의 수를 오히려 줄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군대가 함께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싸움을 주도하시는 싸움이 되도록 하느냐 아니냐에 중요한 관건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뢰한다고 했지만 그의 마음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군사가 있어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인간적인 그의 판단을 의뢰하고 있었고, 그의 판단 속에서 상황은 위급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영적인 안목, 그의 영적인 시야가 어두워짐에 따라 그가 육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 모든 상황에 대한 그의 판단을 지배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듯이 그는 이런저런 것을 보았다라고 1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상황을 그의 인간적인 감각과 경험을 주목하는 동안 그의 영적인 시야는 지극히 어두워지고 그의 믿음의 판단은 가로막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동전과 태양 중에 어느 것이 더 큰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눈앞에 무엇이 더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 때로 우리는 동전으로 태양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다급하게 닥쳐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보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방법, 우리의 판단을 좇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군사의 수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무기에 있어서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비교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울이 직면한 위기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철을 제련하여 가공하는 기술은 주전 2000년경 소아시아의 히타이트 족속에 의해서 크게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 철기 기술을 주전 1200년경 팔레스타인의 처음 전래한 해양민족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사울 당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철기 제품이 풍부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철광석이 많이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도 증가하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의 증가를 우려한 블레셋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철기 문명의 전술을 전해주는 것을 통제하고 제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수적 군사력의 수에 있어서의 열세뿐만 아니라 이 군사력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을 차지하는 무기의 수준에 있어서도 사울은 심각한 열세의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이 그릇된 판단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군사로 또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가 무엇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 나라의 백성들 수준에서 보고 판단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 나라 백성들이 보는 것 이상을 보아야 하고, 세상 나라 백성들이 내리는 판단과 취하는 조치와 행동 이상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벌어져 있는 상황을 그 자체로서 우리가 잘 살피고 그것을 잘 고려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빠뜨리고 이 상황을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겠느냐? 200데나리온의 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을 다 먹일 떡을 구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계산하는 데는 빨랐지만 그 질문을 던지고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미 그들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을 그들은 중요한 변수로서 고려하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정말 하나님을 의뢰했다면 그는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을 기다려서 그의 고난과 그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견뎌야 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지만 결국 그의 두려움 속에서 그의 호흡이 가빠졌고 그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을 뿐 하나님 앞에서 그가 믿음으로 서 있었더라면 그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든지 다르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심장 박동을 빠르게 우리의 호흡을 가쁘게 만들 만한 여러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가 호흡을 가다듬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 상황 너머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중요한 관건은 군사력에 수를 늘리고 무기를 증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앞장서 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씨름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 싸움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은 채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였기에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이 씨름에서 뭔가라도 하나 더 인간적인 수단을 확보하고자 결국 인간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적인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왕이 아니었기에 결국 그가 인간적으로 취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는 인간적인 왕의 자리, 열방과 다를 바 없는 왕의 자리, 그러므로 초월적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서는 내려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인간적 수준에서 바라보고 행동하고 그래서 그 수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 수준 이상의 삶으로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또 능히 그렇게 하셨고 또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약속의 언약을 소중히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모습들을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드러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놀랍게 성취하시고 허락하시는 은혜들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벌어져 있는 이 모든 상황들 우리로서는 도무지 맞닥뜨릴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황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그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우리는 잠잠히 서서 그 영광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대하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힘과 인간적인 자원을 동원함으로써 우리가 실현해낼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왕이심을 드러내시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시고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내가 너의 삶을 다스리고 내가 너의 삶을 통해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언약을 붙들며 내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오늘도 이 영적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씨름에 있어서
승리하시고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을 하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